있습니다. 네, 역시나 팬들과 사이드 기본이고요, 센터까지도 기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어떤 대단한 스타들보다도 친절해서 친절한 초반도시라는 대회를 거듭 보여주죠. 역시나 본인의 기록을 매번 내한 때마다 경신하고 갱신하며 또 새로운 팬서비스, 더더욱 친절하고 오랜 시간 팬서비스를 해주는 팬클루즈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팬클루즈의 레드카페 행사 모습은 노트북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고 이 모습을 네이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또 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이 대형 중계 화면에 탁구리즈의 모습이 등장하고 보일 때마다 지금 이곳 팬들의 함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언제만 뭐 잘생기고, 예, 하지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남자, 이 배우 탐 크루즈는 불과 오늘 오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조금의 휴식 시간도 없이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늘 밤 10시에 또 한국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5시간의 내한인 거죠. 15시간의 내한을 지금 뭐 공항 입국장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기자회견,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 녹화, 그리고 레드카페,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무대 인사까지 1분 1초도 지금 허투루 쓰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탐 크루즈입니다. 이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소를 띠고 팬분들과 친절하게 팬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경이롭죠? 네. 자, 팬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 미처 못 알아듣는 내용은 이렇게 소녀원과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 공항 가냐, 또 기자회견장 가냐, 또 이곳 로테오 나이스피 레드카페 현장까지 오냐. 덕분에 우리 팬들도 지금 정말 호필곡처럼 오늘 곳곳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탐크루즈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오늘 소화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오늘 탐크루즈의 레드카펫은 5시 45분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의전 차량으로 직접 이곳 레드카페 입구까지 차량을 타고, 이때도 이제 에드워드 주인 감독님 함께 했었죠.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어서 더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에드워드 주인 감독님의 모습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탐 크루즈 레드카펫의 탐 크루즈 내한 레드카펫의 특징은 좀처럼 이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네. 뭐 오랜 시간 또 팬들을 만나는 만큼 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팬들을 일일이 다 만난다는 게 탐 크루즈의 특징이고요. 저렇게 무표정이 아닌 뭐 초지일관 웃음 띈 얼굴로 팬들과 함께 한다는 거. 네. 거꾸로 팬들도 이렇게 즐겁다라는 거. 즐거운 걸까요? 궁금합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잭 리처 네버 고백의 주연 배우 크루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에드워드 주인 감독님도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실 예정이고요. 크루즈와 에드워드 주인 감독님 무대 위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장을 하시면서 포스트잇에 질문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제작진들이 엄선한 선별한 질문들로 잠시 후에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는 팬들이죠.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네,
또 우리 어르신분들 아주 오랜 세월 응원해주는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톰 크루즈의 팬서비스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과 셀카를 또 찍어주고요. 사인 셀카. 와, 진짜 이 시차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시차를 초월한 팬서비스예요. 예. 장시간 비행의 어떤 피로감은 전혀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물며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해서 휴식 없이 지금 계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가 본인의 영화에서 대역 없이 액션을 소화하는 것처럼 정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 그런 팬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영화에 대한 열정 속에는 이렇게 팬들에 대한 열정, 팬서비스에 대한 열정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미션 임파서블 노미네이션 때도 팬분들과 무려 2시간 반이라면 2시간 가량 우리 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우리 팬분들에게 참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크루즈의 출연작들 DVD를 가지고 팬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사인지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 스스로 추억이 담긴 그런 애장품을 가져와서 직접 탐크루즈에게 사인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짜 열혈 팬분들이죠. 네, 또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오셨겠습니까? 우리 팬분들 대단하고요. 이 스타의 모습도 대단하지만 팬분들 또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팬분들은 진짜 마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훅훅 지나가는 법이 없죠. 네,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톰 크루즈가 내 앞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전혀 조급한 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아무리 2시간이 넘는 팬서비스 레드카펫 현장이라도 인내심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톰 크루즈의 레드카펫은 뭐 워낙 화려하고 다양한 팬서비스 때문에 뭐 인내심조차 필요 없는 기다리는 순간조차 참 흥미로운 예, 그런 레드카펫인 것 같습니다. 톰 크루즈 역시나 좀 멋진 수트를 입고 예, 오늘 공항에서의 패션 그리고 또 기자회견장에서의 패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레드카펫 현장에서의 패션이 다 대성 넘치고 다 다릅니다. 지금 레드카펫 현장에서는 지금 정말 수트의 정석이잖아요. 예, 네이비색 정말 신뢰감 넘치는 듯한 네 너무나도 호감 어린 네 우리 톰 크루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곳이 지금 아이스링크 위에 설치된 무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한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한기마저 잊게 만드는 톰 크루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등장과 동시에 이곳을 정말 열기가 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톰 크루즈는 약 3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네, 모든 팬분들을 한 번 한 번 꼼꼼히 만나겠다는 이야기죠. 네, 제가 작년 미션 임파서블 노미네이션 내한 레드카펫 때 톰 크루즈의 레드카펫은 마치 바느질의 바느질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그 표현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레드카펫입니다. 톰 크루즈는 왔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 다시 가고 또 맞은편에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예. 아마도 오늘 무대 앞쪽에 있는 팬들, 양쪽 사이드에 있는 팬들까지도 일일이 다 만나뵐 것 같습니다. 곳곳에 있는 포토존에도 친절히 포토타임을 취해줄 것 같고요. 자, 오늘 새벽부터 기다린 팬분들도 계시고요. 개봉을 앞두고 톰 크루즈의 내한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위에 마련된 특설 무대입니다.
24일 개봉 예정인 잭리처 네모고우백의 주연 배우 탐 크루즈의 내한 레드카펫 행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대화를 서로 나눈지 너무 궁금합니다. 서로 웃음 띈 얼굴로 네, 연신 고맙다를 연구하고 있는 네, 우리 팬들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탐 크루즈의 모습인데요. 와 진짜 얼굴만 보면은 너무 푹 휴식을 취한 네, 배우의 모습인데 조금의 휴식도 없이 지금 장거리 비행에 이어서 계속되는 강행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미소를 띈 얼굴로 한국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팬이. 아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정일까요? 예. 다시 웃네요 우리 팬분이. 예. 이 레드카펫은 지금 시작부터 감동과 웃음과 눈물이 지금 뒷범벅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탐 크루즈의 특기 박음질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작 지점으로요. 자, 방향을 바꿔서 이제 탐 크루즈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경험하기는 특별한 재지가 없습니다. 예, 원체 서로 팬들이나 탐크루즈나 원체 젠틀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지나 저지가 없이 한 분 한 분 마치 차례를 기다리고 좀 질서를 지키는 네, 팬서비스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줄을 서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최대로 차분히 예,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언론 시사회가 있었죠. 네. 많은 영화에 관련한 평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니 뭐니 해도 탐 크루즈의 참 이 액션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모습과는 참 남다르게 영화 속 모습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공식 행사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웃음 띈 얼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자, 지금 사인을 해주고 있나요? 네. 자, 우리 팬분들은 뭐, 동영상을 찍으랴, 함께 셀카를 찍을 타이밍을 노리느냐,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뭐, 그 짧은 와중에 대화도 서로 나누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플래카드를 또 보여줘야 되고요. 또 자신만의 어떤 탐 크루즈와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물건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사인을 받을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 크루즈의 팬서비스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힘을 내서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곳에 응원의 열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인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 팬분들. 예, 뭐 악수를 하는 순간 눈물이 막 다 터져나와요. 예, 탐 크루즈가 손을 내미는 순간 다들 울기 시작하네요. 우와.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모든 질문은 네 모든 질문은 여러분들이 입장 시에 적어주셨던 포스트잇에서 제작진들도 선별을 해서 무대 위에 네,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질문들 중에 감독님과 탐 크루즈의 각각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정말 정말 많은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예. 아주 우리 어린 학생 어린이들부터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선크루즈의 연기 인생과 함께한 듯한 오랜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남성 팬 여성 팬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한 대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예. 정말 정말 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대표 스타 중 한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팬분들 한 분 한 분들 이 자리에 와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팬분들에게 또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탕크루즈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인을 받고 뭐 셀카는 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셀카, 뭐 사진, 사인 모든 게 다 기본 같아요. 탕크루즈 팬서비스는 뭐 어떤 거 하나 지나치지 않고 구석에 계신 팬분들 또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한 팬들까지도 심지어는 저희 뭐 진행하는 저나 제작진 분들이 보지 못한 곳까지 보고 다가가는 우리 탕크루즈입니다. 이러니 네, 매번 내한 행사가도 즐거울 수밖에 없고 매번 감동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역시 레드카펫 시작부터 아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탕크루즈입니다. 아, 네. 뭐 팬이 떨어지는 물건 주워주는 기본이고요. 흔들린 사진이 아마 많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탕크루즈가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네, 많이 찍으시면 아주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또 사진 요청, 사인 요청. 네, 제리 맥과이어의 지금 포스터도 보이네요. 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이 8번째 공식 내한입니다. 공식 행사가 한국에서 8번째죠. 1994년 이후로 22년간 8번의 내한을 한 탕크루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따지면요 최근 7년간은 무려 5번의 내한입니다. 예. 그리고 매번 내한할 때마다 뭐 포스터, 뭐 DVD를 보면 그야말로 탕크루즈의 연기 인생이 총망라된 네, 그런 모습이에요. 네. 팬분들의 준비 속도가 철저하고, 자,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예, 뒤에 보이죠? 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작품이 바로 저 작품입니다. 1994년 내한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영자 씨 만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 이번에도 또 만남을 가졌을런지, 예. 초반부터 엄청나게 꼼꼼한 팬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탕크루즈입니다. 이렇게 겨우하는 우리 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팬분들 또한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 뭐 워낙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뭐 생중계가 되더라도 좀 본인의 모습이 생중계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팬분들 와. 탕크루즈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도 정말 몇 날 며칠을 이 감동 속에서 예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고요. 뭐 오늘 이 시간 뭐 새벽부터 기다린 보람을 떠나서 뭐 미션 임파서블 러브네이션 이후로 1년이 넘도록 기다린 그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작년에 못 온 팬분들은 그 전에 아니 언제였죠? 2013년이었죠? 네. 부산에서 이제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잭리처 네버 고백 말고 이제 잭리처 2014년 첫 영화 때 내한을 했던 그때 이후로도 또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신 분들 예 오늘 그 기다림을 우리 탕크루즈가 충분한 팬서비스로 보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한국에 자주 오라고, 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자주 오는 거 이상으로 매번 거의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예, 이번에도 출석 체크를 한 우리 톰 크루즈. 예, 팬들의 선물, 기본적으로 우승으로, 깊은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팬이 준비한 DVD에 사인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레드카펫 현장과는 다른 모습이 워낙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드린 공식 사인지, 포스터 말고, 통하는 곳에 사인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DVD 굉장히 많이 준비한 우리 팬들인데요. 크루즈도 사인을 하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예. 어떤 본인의 필모그래피들을 나도 모르게 팬서비스를 하면서 나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주 뭐 그 어떤 레드카펫도 항상 이렇게 뜨겁지만 이렇게 남다른 모습, 팬분이 이렇게 또 직접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예, 이미들 다 읽어보면서 악수를 청하고요. 역시 사진까지 찍어주고요. 네. 뭐 울음을 터뜨리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예, 아유, 저 울음을 확 참고 있어요. 예. 아이고, 이 감동의 눈물입니다. 아주 감격에 벅찬 팬의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얼굴을 보고 좀, 예, 같이, 예, 금방도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다 아쉽네요.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아, 감동. 톰 크루즈도 지금 굉장히 감동받은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예, 고맙습니다. 점점 톰 크루즈가 취재진들이 위치해 있는 곳에 이제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재진분들의 몸놀림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과연 오늘 톰 크루즈는 어떠한 기록을, 본인이 세운 기록을 또 어떻게 경신할 것일까, 갱신할 것일까.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한 기대가 되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잭 리처 네버 고 백에
드러낼 예정입니다. 감독님이 도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팬분들, 이곳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열기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그러죠. 오늘 레드카펫에서는 특별히 본인의 이제 뒤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통역사 선생님을 팬들 앞으로 직접 모셔서 팬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좀 요청했던, 예, 이런 모습들이 아주 눈에 띄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간략한 대화를 서로 웃으면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깊은 대화를 위해서, 좀 더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점, 뭐 다른 하면서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정규리즈 특유의 어떤 꿈꾸던 팬서비스는 오늘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역시나 한 분의 팬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소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모든 팬들은 지금 팬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멀리 있는 팬들에게도 손을 쭉 뻗어서 사인지를 받아서 사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함께 셀카를 못 찍어주는 분들에게는 이제 단체 셀카를 통해서, 예, 한 분 한 분 다 함께 본인과 한 앵글 안에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성 팬들 오늘 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톰 크루즈의 어떤 미소와 함께 팬분들의 감동 눈물까지 뒤섞인 아주 인상적인 그런 레드카펫 현장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 이제 2시간이 넘는 레드카펫 기록을 오늘 분명히 경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여러분들도 함께, 네, 어떠한 그런 레드카펫 현장에서의 톰 크루즈만의 특별한 포인트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좀 일종의 관람을 해주시면 더더욱 즐겁게 오늘 행사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톰 크루즈만큼이나 통역원 분들도 굉장히 바쁜데요. 네, 레드카펫 위에 팬서비스의 어떤 차원을 상당히 진화한, 네, 한류스타가 바로 톰 크루즈죠. 예, 뭐 시간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진심 어린 팬서비스를 우리 팬들 또한, 취재진 분들 또한 느끼기 때문에 정말 정말 레드카펫이 기대되는 그런 스타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지금 뭐 어떤 팬분이, 예,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도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톰 크루즈는 고개를 숙이고, 예, 핸드폰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서로 고마워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또 뒤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 단체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터 선물도 보이고요. 톰 크루즈의 그동안의 취향작들을 이제 DVD로 소장하고 있는 팬들, 어렵게 끝내서 오늘 이거 현장까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직접 사인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이에 톰 크루즈 좀 감동하는 모습이고요.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개탄 거예요. 예, 사인에 사진에 호응까지. 와, 어쩌면은 지금 우리 학생 팬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학생분들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연기한 배우가 바로 톰 크루즈고요. 뭐 매일매일이 전성기인 것만 같은 스타, 결코 슬럼프가 없는 스타 톰 크루즈입니다. 저희가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지금 중계 화면을 생생하게 잡기 위해서 밀착해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떤 레드카펫 현장분의 명성을, 예, 그 위험을 떨치고 있는 톰 크루즈입니다. 팬분들도 우리 레드카펫 시간이 계속해서 더해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뭐 본인 앞에 톰 크루즈가 지나갈 때마다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잘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또 오랜 기다림을 우리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 없는 특별한 팬서비스 여러분 요구해주셔도 우리 친절한 텀아주시는 충분히 응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선그루즈의 예전 모습들을 지금 팬분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이왕이면 저희가 나눠드린 공식 사인지에 직접 또 사인을 받으시면 어떨까? 잭 리처 네버 고 백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편지를 오늘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요. 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썼을까요? 네. 아까부터 저 뽀로로 풍선이 유독 눈에 띄는데 역시나 뭐 톰 크루즈에게 눈에 띄기 위한 네, 그 팬분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기다도 뭐라고 이제 뭐 메시지를 적은 것 같은데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예 뭐라고 쓰셨죠 지금? 본인이 전하고 싶은 말을 지금 쓰고 팬분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이 팬분들의 모습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직접 뭐 영어로도 친절한 톰 아저씨가 뽀로로를 만났습니다. 예. 네, 아주 이색적인 모습인데요. 어차피 팬분이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좀 흐뭇한 표정으로 네. 좀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또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선물로 준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팬분도 너무 많이 있고요. 진짜 예, 포옹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을 못 다보는 그런 팬들 예. 모두 하나된 표정이네요. 예. 네, 역시 함께 사진 찍을 때 톰 크루즈는 또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고요. 에드워드 주인 감독님의 모습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에드워드 감독님과 톰 크루즈 두 분의 케미, 제작자와 주연 배우로서 그리고 또
제프 치어 네버 고백의 주연 배우 탐 크루즈의 역사적인 내한 현장 여덟 번째 내한 현장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에드워드 주익 감독님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우리 팬분들 뭐 사전 퀴즈 이벤트 때부터 엄청나게 탐 크루즈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인데 역시나 레드카펫 현장 위에서 탐 크루즈를 만날 때 제일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아우 영광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표정. 와, 얼마나 오래 기다린 순간이고 얼마나 머릿속으로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했겠습니까. 톰 크루즈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을 건네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말하고, 자 그러다 앞에 등장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친절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이 팬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아 역시나 오늘도 톰 크루즈는 참 세월을 빗겨간 외모,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팬서비스, 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감동을 주는 스타고, 아, 또 눈물을 흘리는 팬이 또 보이네요. 네. 아 이제 악수를 나누면 눈물 샘이 완전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찍을까요? 네. 오, 이 애절한 표정. 손이 떨리네요. 그에 반해서 조금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이지만 역시나 팬분들에게 받는 감동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한테는 제가 토크루즈가 설마 2시간 이상 레드카펫을 할까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충분히 2시간을 넘길 것 같다는 예상에 저도 이제 방금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호흡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저 또한 이 마이크를 잡은 손이 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오랜 시간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톰 크루즈입니다. 너무너무 흥미롭고 또 호기심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나 어떤 팬 서비스 선보일까. 자, 취재진분들 지금 바로 앞에 섰어요. 예, 취재진분들 바로 지금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 팬분들까지 만나는 모습인데요. 취재진을 지나치면 톰 팬들이 사인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곧 등장하실 것 같아요. 와, 취재진분들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죠. 자, 우리 동영상 카메라 그리고 또 스틸 카메라 굉장히 취재진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탐 크루즈 팬서비스 바로 눈앞에서 지금 마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특설 무대인데 2층, 3층 목적은 어드벤처 내에서도 이 탐 크루즈를 만나고 있는 우리 팬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아끼버드 응원과 협찬 함성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긁히는 모습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해 보이는데요. 아, 또다시 지금 팬분들, 예, 아, 이제는 포토타임, 예, 포즈를 취해주고 있고요. 우리 취재진분들 앞에서.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포즈가 왜 이렇게 멋있나요? 와, 따라해보고 싶다. 굉장히 친절하고요. 와, 다시 돌아갑니다. 예, 다시 마감질 시작됐어요. 이쪽은 분명히 지나쳤던 것 같은데, 아, 놓친 팬들이 있다 지금 보는 거죠. 좋습니다. 역시나 명불허전 탐 크루즈 대단합니다. 자, 이제 탐 크루즈가 한 시간째 레드카펫 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레드카펫 현장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 에드워드 주익 감독님이 오시면 또 두 분이 함께 포즈를 취해주시고 더 뜨거운 곳의 열기를 여러분들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톰크루즈의 안전요원, 경호원분들이, 경호요원분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팬들이 없어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톰크루즈가 많은 팬들의 요구에 일일이 다 어떠한 특별한 제지나 저지 없이 무리 없이 실제로 다 입에 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잠시 뒤 5분 후면 에드워드 주익 감독님도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실 예정입니다. 잠시 뒤 5분 후 톰크루즈 레드카페 약 1시간이 지난 5분 뒤 에드워드 주익 감독님 모습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우리 톰크루즈 같아요. 네. 팬분들도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꺼내놓고요. 또 그의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는 톰크루즈입니다. 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팬분들에서 간절한 모습이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듯한 그런 포즈와 표정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특별한 안전사고의 염려가 더 이상 되지도 않네요.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장시간 서서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 맡아놓은 자리 때문에 화장실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어떤 식사도 거르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신 분들인데, 좀 힘든 시간에, 기다림에 어떤 부담을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서 톰크루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톰크루즈에게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저희 팬들을 만나달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1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잭 리처 네버 고 백의 주연 배우 톰크루즈와 함께 웰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것은 롯데월드 실내 아이스링크 특설 무대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대의 의전 차량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호원들의 모습이 굉장히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한 손만 박수로 예, 계속해서 화면에 주시죠. 네,
분들께서도 이제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잠시 음악 볼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던 열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뜨겁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